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을 늦게 올렸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제가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셨던 이 이야기를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투님은 뭐 슈가님 수능 도시락 쌀때 있으셨나요? 그래서 네, 있었습니다. 라고만 항상 그냥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때 일은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도시락을 싸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뭐 중요한 기억이 남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윤경이 예전에 트윗을 썼더라고요. 2015년도 수능 보시는 분들한테 그걸 보면서 그때를 다시 회상해 봤는데, 윤경에게는 그때가 참 기분 좋았던 날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줄 거라는 걸 몰랐었다는 뭐 마음과, 한편으로는 너희들밖에 없구나 하는 약간 그런 진짜는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아무튼 좀더 제가 그냥 기억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때 윤기영 수능 당시에 아마 지민이는 없었고 숙소에 저랑 남준, 호석, 태영, 정국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능 날은 어차피 저희가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도 아마 남준이가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아요. 윤기영 수능인데 수능은 밥안 넣어서 도시락 싸가야 하는데 우리가 해서 형을 싸주자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숙소 멤버끼리 작당을 했죠. 윤기영 몰래, 제가 매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연습생 시절엔 돈이 정말 너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걸로 뭐 식사 해결하고 버스비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항상 부족했는데, 윤기영이 쓴 트윗을 보니까 뭐 비엔나 소시지랑 계란말이는 뭐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닭가슴살이 기억이 나더라고. 왜냐면 회사에서 매달 닭가슴살을 이렇게 한 박스씩 그냥 가득가득 채워줬어요. 그때 이제 헬스를 윤기영, 남준이, 호석이, 저 이렇게 네 명이서 학동역에서 헬스장을 다녔는데, 뭐 운동할 때는 닭가슴살이 워낙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거는 매달 한 박스씩 막 사줬어요. 그러니까 가끔 막내들이랑 뭐 이런 것도 막뭐 이것저것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그게 근데 닭가슴살이 되게 다양해요. 종류가 그냥 막 닭가슴살 큰거한 덩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동글동글해서 막 미트볼처럼 생겼는데, 막 카레 맛, 뭐 무슨 맛, 무슨 맛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그때 닭가슴살을 요리처럼 해서 도시락에 싸줬던 것 같아. 그때는 도시락 용기도 없어가지고 락일락인가 아니면 일회용인가 막 거기다 막 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들였는데, 그때 이제 메인 이제 셰프는 거의 남준이가 막 이렇게 해줬고, 저랑 호소이가 옆에서 도와줬고, 그다음에 막내들은 뭐 뒷정리하고 윤기영 자나 안 자나 확인하고 뭐 뒷처리까지 도와주면 되는데, 윤기영이 트위터에서도 말했다시피 자기는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 도시락을 싸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진짜 조용히 도시락 싸고 윤기영이 진짜 푹 자는 줄 알았어. 왜냐면 정국이가 내 정국인가 태영인가 막 가가지고 이렇게까지 봤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봐.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히 자는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벽히 성공을 했다는 줄 알았어. 그래도 우리 실망 안 시키려고 했다는 거에, 이것도 근데 형이 나중에 숙소에서 말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민망하긴 한데, A4 용지에 저희가 편지를 썼다는 게 있었잖아요. 솔직히 나는 그 지금 편지 내용도 기억이 안 나. 아쉬워. 근데 그걸 윤경이 지금까지 보관을 해주고 있으면은 한번 나중에 진짜 보고 싶네요. 내가 뭐라고 썼는지 좀 궁금해. 그냥 나는 윤기영 수능 잘 봐요, 화이팅, 이렇게만 썼을 것 같아. 아무튼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그때 기억이 조금 조금씩 그냥 새록새록 나기는 하는데, 이후에 윤기영이 졸업식 때도 뭐 저랑 남준이, 호석이 뭐네 명이서 가서 윤기영 졸업식 축하해주고 막 사진 찍었던 기억도 있고 한데, 그때 사진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것도 좀 아쉽네요. 막 그런 거 보면 좀 기억이 문득문득 날 텐데, 근데 뭐 아마도 뭐 보여드리고 싶어도 뭐 함부로 공개 못했겠지만, 아무튼 윤기영 수능 도시락 대작전에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솔직히 없었을 것 같아. 궁금해했던 건 그냥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뭐 비투는 윤기영 수능 도시락 당시 숙소에 있던 사람이었고, 윤기영이 맛있게 먹어줬다, 닭가슴살이 냉동실에 많았다, 그냥 요 정도? 이 정도 말고는 없네요. 오랜만에 여러분 진짜 옛날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빨리 찾아뵙고 싶었는데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있었던 사건은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주 3회씩 주 3회에서 5회 정도까지 생방송을 할 거고 유튜브에도 최대 영상 3개에서 5개까지는 일주일에 무조건 올릴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제 채널 계속 좀 남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진짜 못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다음 생방송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